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3D 운전교실 구독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면은 5만 64명 현재 구독자 수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만든다고 한 2년 전부터 하면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돈이 되냐고, 이게 돈벌이도 안 되면서 뭘 그걸 왜 하냐고, 다른 거 돈벌이 되는 걸로 만들라고, 빨리 때려치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도 안될거뭐 하러 만드냐고 계속 그러시고, 참 많이 속상했었는데, 이번에 구독자 이렇게 5만 명이 돼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떳떳하게 이제 가족들 하나, 직장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요. 지금 친척들, 그리고 동생들, 제가 형인데, 형이 변변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다, 많이 좋아해 주신다,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매번 명절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에다 3D 운전교실 영상을 올린 지도 얼마 안 됐고, 유튜브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운전교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만 명 다, 오늘 5만 명 넘게 된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껴주시고, 저 1인 개발자고, 제가 가난한 개발자거든요. 뭐 풍성하지도 못한데,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힘내주셔서, 이 혼자 만드는 이런 앱도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지적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용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